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신 너 프레젠테이션 처음이지의 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0강 동안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처음이지라는 책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2012년까지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보이스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림의 휴 스피치 학원의 대표 원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10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책의 진도와 비슷하게 10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특징, 그리고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2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머릿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플라멩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플라멩코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플라멩코의 잘했다, 못했다는 결정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창력 혹은 현란한 몸동작?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플라멩코가 결국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플라멩코 같은 경우는 결국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 공연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과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일반 대화와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들 하시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일반 대화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필요로 하는, 듣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첫 번째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구매 욕구,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은 오바마의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미국 국민이 하나 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감, 납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한 시각 자료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를 듣거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김연아의 PT,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굳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프레젠터라는 것은 결국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동일한 공통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 목소리, 몸짓, 슬라이드까지 납득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버락 오바마가 태풍이 불었을 때 바로 넘어가서 주민들을 얼싸안는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바로 그냥 어떤 그런 부분에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책 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의 장점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청중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말하는 사람이 내용이라든지 상황적인 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발표자는 청중을 맞이하면서 저도 가끔 이제 PT를 하면서 가끔 좀 분위기가 안 좋거나 좋을 때 더 길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혹은 이 맥을 딱 끊고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을 할지를 항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즉석에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듣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굳이 글을 많은 글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글을 읽거나 보고서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눈으로 보는데 피로감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바로 옆에 3페이지에 책에 나오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단점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생각날 때 볼 수가 있지만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기회는 한 번뿐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점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빔 프로젝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의자라든지 좌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장소라든지 비용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한 번에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인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 혹은 보고서 형식을 취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바로 그 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 흔치는 않으실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과연 계실까요? 거의 100%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레젠테이션은 공적인 말하기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뭔가가 도움이 안 되거나 와닿는 내용이 없으면 바로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실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혹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밑에 스크립터를 다 작성하고 그것을 따로 대본으로 만들어서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방법을 조금씩 줄여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것을 읽다 보니까 준비한 대본을 읽다 보니까 말로 하는 대화체가 아니라 문어체가 되어버립니다. 스피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한 원고를 외워서 하게 되면 까먹었을 경우에 상당한 혼란, 당황함이 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PT를 거의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부분은 청중과의 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외워서 말하는 PT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시선 처리가 슬라이드에 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준비한 대본에 가 있거나 혹은 머릿속에 생각이 집중되기 때문에 청중을 살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실패한 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큰 흐름만 개요서로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저처럼 즉석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개요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책의 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개요서를 작성하실 때는 큰 그림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방송하실 때 방송에서 큐카드라고 해서 진행자들이 이렇게 A4 반장 정도 되는 종이를 들고 있는 거랑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안에는 중요한 사람 이름이라든지 말하는 순서, 카메라의 동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잠깐잠깐 보면서 흐름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개요서를 작성하시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언제나 큰 그림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춰서 중간 제목, 소제목을 넣어서 PT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서 작성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주제를 제안하고 핵심 사항을 본론에서 먼저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갈씩 흐름을 많이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기업에서, 특히나 회사 내에서 PT를 하실 때는 핵심을 먼저 전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분들은, 특히나 임원분이나 사장님들은 핵심적인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제일 먼저 해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한된 목적 안에서 합당한 자료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자료를 찾고 배열한다. 그리고 본론을 보통 요즘에는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은 먼저 정하고 서론과 결론에서 어떤 식으로 나의 핵심이 잘 도드러지게 관심을 유도하고 서론에서 본론에서 핵심 내용 말하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명쾌하게 끝날 것인가, 그런 식으로 개요서가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왜 비교적 상세하게 자세하게 적으라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말하기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주제 선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이었습니다 라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떨리다 보니까 서론 부분을 미처 자세하게 생각을 못하면 앞에 섰을 때 말한 부분을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요서의 본론 부분에서는 핵심 내용만 번호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고 서론과 결론은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중간에 체크하시면서 서론을 어떻게 풀 것인가,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끝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개요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발표 연습을 하신 후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개요서 작성 방법이 4페이지와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과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발표하실 때 항상 더 날카롭게 송곳처럼 내용을 수정하고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카민 칼로가 말한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주제가 불분명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설명 혹은 너무나 보충 설명이 없다거나 질의응답이 이후에 좀 미숙하다거나 딱딱하거나 장황하고 긴 문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PT 수업을 해본 결과 주제가 불분명한 분들도 많고, 주제가 불분명할 때는 사실 초반부터 제목부터가 뭔가가 딱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기대가 되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거는 바로 장황하고 긴 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PT를 하실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한 문장에 서너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PT하는 것을 녹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제스처나 표정 같은 경우는 녹화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통 녹화를 하다 보면 주로 표정이나 자세를 많이 살펴서 중요한 내용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지? 나의 말하기 습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녹음을 권해드립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면 되고요. 녹음을 해보시면 내 문장이 얼마나 긴가, 얼마나 장황한가, 핵심이 잘 나오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동 측면입니다. 행동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를 보면서 그대로 읽는 분들, 그리고 가장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시선을 피하기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또 많은 대학생들이 인사할 때부터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청중을, 라고 이야기를 계속 건네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인사할 때라도 한 번 보고, 마지막이라도 한 번 보고, 그래서 다음에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런 식으로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옷차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수업할 때 어떤 학생들이 군대에 관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발표를 그 프로그램에 맞게 하면서 군복을 입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어우, 준비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깔끔한 옷차림이 PT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그대로 읽거나 리허설을 절대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길거나 서두와 결론이 중요한데 그런 서두를 놓치시면 3분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PT는 대부분 귀를 많이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론을 조금 짧게 가고 본론으로 빨리 가는 PT가 입찰이나 수주에서는 더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공통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대화처럼, 그냥 수다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놓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는 거지? 나랑 아무 연관이 없는데?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발표자 혼자만의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민 갈로가 제안한 프레젠테이션 성공 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교재에 한번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분들은 8분에서 10분 사이에 유머라든지 시각적인 자료라든지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든지 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넣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꼭 하고 있습니다. 928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마인드맵을 주창한 토니 부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성인 같은 경우는 최대 90분까지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20분 정도의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최대 집중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도 90분을 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8분 정도에 가량해서 새로운 분위기, 반전을 많이 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EBS 수능을 보시면, 명강사들을 보시면 한 8분 정도 딱 되면 유머를 딱 던집니다. 그게 바로 그분들의 숨겨진 비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 20, 30 규칙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10장 이내, 그리고 시간은 20분 이내, 그리고 폰트가 좀 클수록 더 좋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맞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식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해서 주로 글씨와 내용이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업무용으로는 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이런 PT는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를 가득 채우지 않도록, 제일 말하는 주인공은 슬라이드 화면이 아니고 바로 발표자인 나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 파트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1강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